한일 사료가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 한일 사료 19%까지 올라갔다 꼬리 달고 내려오죠. 나는 이런 변동성 매매를 원해요. 그러면 불기둥 마스터하고 같이 하시면 돼요. 불기둥 마스터가 계속, 이건 라이브 방송창이에요. 예쁜 공대님이 라이브 방송창에 올리신 거고, 홍수태 선생님께서 5월 27일 한일 사료 상한가 할 때, 저는 현대 사료예요. 저는 팜스토리입니다. 한일 복수전 13일날, 한일 사료 그때도 또 13일날 28% 올라왔으니까. 그리고 15일날 두 번째 VI까지. 로키 선생님 익절. 그러고 난 다음에 쭉 밀렸죠. 그러니까 준인열공 선생님 차익 실현하셨고, 하이닉스도 추매 하셨고. 한일 사료 펀드멘탈적으로 볼게 없어요. 응? 이런 이슈만 있어요. 근데 신성홀딩스가 상한가 들어가고 하다 보니 이쪽에서도 연동성을 가지고 가서 움직인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불기둥 마스터가 바로바로. 저도 1,500억 거래 대금이면 됩니다. 거래량 저렇게 터질 때왜 편입 못했습니까? 그리고 이게 13일의 기준이에요. 응? 상한가 280만 주가 쌓여 있었어. 아, 13일이든가 27일인가? 하여간에 저게 또 흔들리고 이탈이 돼요. 280만 주나 쌓여 있는데. 만약에 저게 이탈이 된다, 그럼 차익 실현하는 거예요. 9,800원에. 상한가의 절반 이상 9,800원 2% 밀리면 전량. 1,500억입니다. 또 써드리죠. 27일 날또 상한가 이탈되고 1,500억입니다. 또 써드리잖아. 왜 여기서 편입을 못 잡고 있습니까? 거래가 개장초에 터져 있는데. 그 거래에 대한 기준점은 6월 13일 날 9시 8분에 60억 거래 대금이다. 아, 우린 1,500억을 기준 잡고요. 시간별로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9시 8분에는 다소 못 미치는 부분이 있어. 150억이 좀안 됐다고 치면 9시 반에는 20%, 300억을 넘겨요. 307억이죠. 그리고 8%예요. 다 오른 거 아니냐? 28%까지 갔다고. 그럼 8% 미만에 사셨으면 1조 이하짜리 이렇게 살수 있으니. 거래대금이요. 한일자료 신성인 신생솔루션 뭐 신생 뭐 신송 그 친구 상한가 가고 나서 변동이 나왔잖아요. 그 지금 여전히 14%고, 그럼 15%까지 따라붙을 수 있다 했고, 결론적으로 20%까지도 따라붙는다 했어요. 그 불기둥 마스터가 5월 27일 날, 거래량이 나와서 이렇게 했죠 라고 1시 5분에 스토리까지 다 써서 올려드렸어. 신성홀딩스 상한가 가서 얘가 연동이 됐는데, 왜 아까 올려드렸을 때 편입 못했습니까? 2%에서 한번, 8%에서 한번 올려드렸잖아요. 사료 쪽의 섹터에서 한일 사료가 이렇게 15%까지 움직이고, 등락률 26%까지 올라오고, 28%까지 올라가고, 벌써 이미 두 번의 매직 계산기 올려드렸고, 라이브 방송에서 예쁜 공대님 한일 사료예요 말씀하셨고, 거래대금이요, 우리나라 2위였어요, 2위. 종가상의 거래대금이 5,500억, 2위. 이게 13일 월요일이고, 그러면 이 거래대금 또 거래량 곱하기 얼마요? 70% 이제 이틀 지났으니까. 그럼 3,500만 주 정도 터지면 된다고 보면 돼요. 공격적이신 분들은 1,500억 여전히. 그렇게 해서 이 기준에 9시 7분, 9시 10분 전에 156억. 그럼 1,500억 기준 잡았으면 여기서 4.5에서 편입. 그러나서 20% 수준까지 올라오잖아요. 9시 13분에 7.6% 움직였어요. 벌써 이미 480만 주. 편입 가능해요? 가능하죠. 거래대금이 터져 있고 움직임이 나오는데 왜 편입을 못하냐 이거예요. 응? 편입의 기준을 놓치시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점에서 정점에서 밀려내려면 차익 실현 범위 설정하고. 이렇게. 결론은요? 13일입니다, 이게. 그러고 나서 주봉, 그리고 일주월봉, 이렇게 보시면, 얘도 결론은 뭡니까? 거래가 터져 있을 때만 움직임이 나온다. 별로 안 움직인 것 같은데, 얼마? 18%, 19%, 20% 가까이 움직였고, 꼬리를 달았어요. 전량 차익 실현. 거래가 터질 때에만, 그때만 들여다본다. 전량 차익 실현. 네이버에서 윤정도를 검색하셔서 홈페이지로 이렇게 오세요. 그럼 요거는 이제 10분 정도
딱 마무리를 할 거고, 그리고 네이버에서 이제 이렇게 윤정도 검색하시면 공식 홈페이지 밑에도 이렇게 나오고요. 위에도 있어요. 공식 홈페이지 누르셔서 오시면 요 상품 지금 몇 명이 가입한지 모르겠어요. 지금 디자인 하시면 퇴근해갖고 뭐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이번 주에 박영훈 대표의 강연에 있고, 변동성 매매에 대가죠. 그리고 이제 요 VVIP 방도 요것도 이제 좀 가격을 조정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요 가격으로 지금 다운 시켜놓은 게 이게 지금 얼마만이에요? 2년 전 가격으로 되돌리는 것 같아요, 아마도.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격 다운돼 있을 때 중요한 거는 수익이 목적이시니까 손실을 좀 줄여야 되니까 6+6을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들 가입을 하시는데 어우 요즘 장 힘들다 하지만 한 달만 들어오세요. 한 달만 들어오셔가지고 그리고 나서 원금 회복 해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연장을 6개월 플러스 6개월이나 이렇게 할인율 높은 쪽으로 하시면 되는 거죠.